자, 여러분, 제가 전문가 반 수업에서 만든 건데요. 꽃 케이크거든요. 플라워 케이크예요. 만든 지 이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싱싱하게 남아있네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초에 불을 붙이고 마술프랑 뭔가 기념하고 싶어서. 하! 켜주세요.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원 씨. 결혼 축하합니다. 같이 꺼볼까요? 웨딩드레스 탑 15 영상 보시고 오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골라준 가봉스냅 3벌과 스튜디오 촬영 4벌 총 7벌을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가봉스냅 사진 중에 한 장을 보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어른들 보기에 민망한 드레스를 골랐냐, 입고 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가봉스냅 사진입니다. 그래서 7벌 중에 한 벌이에요. 본식 드레스 1, 2부 드레스는 제가 또 따로 골랐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약간 꿈속에서 제가 웨딩을 하고 현실 세계로 다시 이렇게 딴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드레스 두 벌은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릴 드레스들은 그냥 제가 개인 소장할 드레스들인 거예요. 오늘 사진 촬영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촬영하면서 항상 한 끼도 못 먹고 촬영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서 오늘 좀 같이 뭐 먹으면서 여러분 영상 보시고 저도 먹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엘리자베스 럭스에서 가봉스냅을 찍었어요. 이날도 역시 드레스 15벌 입어본 날에 이어서 베리굿 웨딩의 대표님이랑 이화정 부장님이랑 꿀민 실장님, 김성은 플래너님 네 분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웨딩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 웨딩 플래너님들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 분들과 함께했던 모든 작업들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멤버들을 이율 웨딩 어벤져스라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베리굿 웨딩은 현재 우리나라 웨딩 업체 중 1위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제가 겪어본 바로도 최고의 플래너님들이십니다. 이거 뭐 브랜디드, PPL, 뭐 광고 영상 절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 웨딩 플래너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 혼자서 모든 거를 결정하고 선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드레스를 고를 때, 그리고 촬영할 때, 이 전문가들의 눈이 여러 명이 합쳐지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예쁜 헤어 액세서리랑 일반 액세서리들도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직접 만드신 액세서리들도 있어요. 대박입니다. 해주시는 것마다 너무 좋았어요. 신부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헤어, 액세서리, 옷 매무새, 정말 정교한 포즈 이런 거를 스스로 거울이 있지 않고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스타일링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날 메이크업을 하러 갔잖아요.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송혜교님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죠, 제가. 감히 말입니다. 송혜교님의 사진을 은우 부원장님께 보여드렸더니 딱이 무드랑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예요. 마술사처럼. 자, 스모키 메이크업의 장점은 눈이 정말 또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표정을 해도 되게 카리스마 있게 찍혀요. 그리고 약간 고전적이고 고급스럽게 찍힌다고 해야 될까요? 신부 카리스마, 왕족 뭐 이런 느낌. 평소에 나갔지 않은 그런 사진들을 남기고 싶으시면 스모키 메이크업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봉스냅 스튜디오 촬영 두 가지나 사전 촬영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두개다 비슷한 메이크업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스모키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고 건조해 보인다. 눈에다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입술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생기 있는 느낌보다는 누드 톤으로 간 거예요. 피부 표현도 되게 건조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멋있죠. 자, 이 드레스
베르타 드레스입니다. 본식에도 베르타 드레스 두 벌을 입었고, 이 일곱 벌 중에서도 상당 부분 다 베르타 드레스를 입었어요. 자, 상의는 다 시스루예요. 시스루. 그리고 코르셋처럼 이렇게 상의에 이렇게 막대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허리 라인을 이렇게 꽉 조여주면서 수수깡들이 기둥을 세운 것처럼 여기 살 부분, 살색이 진짜 살이 비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레이스로 이렇게 꽃잎들. 꽃잎의 모양이 마치 별처럼. 샤넬에서 나오는 뭐 하이주얼리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죠. 거기다가 별그 액세서리를 이렇게 손에다가 딱 올려주신 센스. 이 드레스가 되게 몸에 촥 달라붙어가지고 몸매를 예쁘게 부각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요. 부유방 부분. 그런 걸좀 가려줄 수 있게 이렇게 또 어깨에 그러니까 스퀘어넥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내려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카메라 살짝 미소. 이 베일을 이렇게 딱 머리에 쓰면 이 왕관이 없으면 베일이 머리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베일이 달라붙어서 찐따처럼 나오거든요. 이제 왕관을 하나 탁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 웨딩 플래너님들의 감각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냥 왕관을 하면 너무 평범해. 원래는 이게 한 겹으로 얇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근데 겹쳐가지고 즉흥적으로 거기서 왕관을 만든 겁니다. 왕관을 머리 위에 탁 얹으니까 여기서부터 베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이렇게 판타지 같다고 해야 되나? 판타지. 내가 이렇다고? 지금 이게 나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주접은 여기까지. 이날 사진은 21g에서 촬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21g의 사진의 스타일은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피사체 라인을 엄청나게 잘 살려주십니다. 특유의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어요. 이날 권오범 대표님과 실장님이 나와주셨고요. 자, 여기 나오시는 이분. 이분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베리구드 웨딩의 이화정 부장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드레스 입으로 간날탑15 영상에서 쓱쓱 지나가는 사진들 있는데요. 그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시는지 찍어주신 사진 영상들 보면은 그냥 쓱쓱, 아, 여기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한번 쓱쓱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촬영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니, 근데 촬영한 거 보니까 더 멋있긴 한데 개인 소장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을. 아, 이런 사진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제 귀에 바람 부는 마술프. 아주 그냥 프로구만. 프로 사랑러야. 실제로 말씀하셨죠? 네. 한번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네. 부케는 Bless You Flower에서 했어요. 발레리나 부케입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발레리나 부케예요. 한쪽에 이렇게 팔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떨어지게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케예요. 마술프가 어딘가를 보면서 웃고 있네요. 그곳엔 제가 있죠. 진짜 갈게 살짝. 오케이. 자, 이 장면에서 마술프가 제 등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안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마술프가 정말 이 남자는 센스 있는 남자다. 이렇게 감동을 한게이 드레스가 어느 정도 되게 다양한 사이즈들을 섭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허리 사이즈나 몸통 사이즈에 맞게, 골반 사이즈에 맞게 이거를 줄이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지퍼를 다시기는 했는데 그 안쪽으로 그 남은 드레스의 조각들을 엄마 손 파이처럼 그렇게 딱 겹쳐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겉의 모양에 맞는 그 라인에다가 지퍼를 다셔가지고 이렇게 쓱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드레스가 되게 두껍고 딱딱해요. 드레스가 딱딱하니까 살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걸쳐지게 되는 거죠. 포즈 잡기도 이 허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꺾어줘야 되거든요. 이 뒤에 엉덩이 라인을 이렇게 빡!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너무 옷이 두껍게 있으니까 S라인을 만들기가 되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살이 이렇게 딱 걸쳐지는 부분을 쇼프가 이제 본 거죠. 멀리서 사진 찍을 때 그 부분에 손을 이렇게 탁 해서 탁 가리더라고요. 아, 센스 있는 남자. 예, 그렇지. 와, 이날 마쇼프 왜 이렇게 멋있죠? 제 눈에만 멋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너무 예뻐. 오케이. 뭐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셔츠만 막 입고 말이에요. 가운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괜히 야해. 제가 항상 되게 좋아하는 섹시. 발에도 코사지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발용으로 주신 게 아니고 손목에 감으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 이제 플래너님들이 이렇게 싹 보시고 빨간 이 코사지 팔찌를 딱 감아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제가 가져간 개인 소장 구두인 레드, 스웨이드, 디올, 스틸레토를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두 블루 실크, 로코코율, 스와로브스키, 스틸레토 진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품 스와로브스키를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서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실크도 그냥 일반적인 실크가 아니고 최고급 실크를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염색을 해서 베이비 양가죽, 미안합니다. 베이비 양가죽 아무튼 그렇게 넣어가지고 정말 이번 웨딩 때 이 슈즈를 제가 너무 잘 신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딱 신었을 때 아기가 손으로 내 발을 이렇게 감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이 너무 편안하고 제가 웬만하면 제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명품 슈즈들을 신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다 이렇게 매치를 해봐도 그냥 제가 만든 슈즈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명품 슈즈들이랑 로코코 슈즈들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가서 그 플래너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이게 제일 예쁘고 이게 제일 잘 어울려 하고서 골라주신 게 다 공교롭게도 로코코율 슈즈였어요. 그래서 본식 때도 제가 만든 최고급 실크 샌들 신고 했고 2부 때도 이 블루 컬러의 슈즈를 신었습니다. 진짜 너무 저한테 너무 많이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이런 기간 안에서 마쇼프랑 계속 함께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남자는 내 남자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할까요? 아니,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런 시간 보내면서 저의 그 날카로운 카로워진 신경을 한 번도 거슬리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를 막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뒷정리를 다 해서 구두 같은 거 다 챙겨놓고 다시 촬영 끝나면 다시 다 박스에 넣어서 예쁘게 다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평소에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이 카메라 대고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은 최고의 남자야. 자, 역시 많은 분들이 이런 벨라인 되게 화려한 드레스들을 선호하는 이유를 제가 이번에 이 드레스를 입고 알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다, 되게 고급스럽다, 되게 귀족적이다. 제가 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또 의외로 많이 셀렉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사진 중에서 30컷인가 40컷인가 그렇게 셀렉을 했는데 진짜 너무 다 잘 나와서 그 고르는 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21g의 사진들 잘 보셨죠?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361 피처스에서 만들어주신 가봉 스냅 영상이에요. 프로포즈 영상도 찍어주신 곳이죠? 이렇게 가봉 스냅 사진을 끝내고 2주 후인가요? 또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찍어요. 하루 종일 저희는 찍는 걸로 했거든요. 전날 밤 11시가 됐나요?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린 작품인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같이 놓고 촬영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 전날 밤 11시에 라쇼프랑 같이 비닐 랩으로 싸가지고 그 같이 들고 주차장 가가지고 차에 실으려고 했는데 저희 차가 되게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호 캔버스다 보니까 정말 한 요만큼 차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트렁크에. 그래서 저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작품들 중에 웨딩에 좀 걸맞는 작품이 조금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그 주제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팩하고 아주 그냥 깊은 수면에 빠져도 모자랄 시간 눈동자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마슈프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자 그립시다 새로 그리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뭐 작품을 그리자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상가상 아크릴 물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게 오일 파스텔인 거예요. 정말 큰 캔버스에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완성했는지 정말 스튜디오 촬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날 그리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이유라트